아우 알겠습니다. 네, 가요계 최고 미녀 가수죠. 바다씨께서 오늘 려오계 생일 축하하는 의미에서 막대 사탕을 전달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바다씨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네. 어우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선배님이신데요. 그럼요. 자,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네. 오늘 인터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쉬운 남자 VJ죠. 신동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로 그림을 그리는 남자 신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려욱 씨와 바다 씨가 뜻깊은 관계라는 소문이 났어요. 어떤 관계인가요? 글쎄요. 네? 어떤 관계일까요? 말 못할 관계입니다. 예, 바다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예. 아, 저는 그냥 정말 아끼는 후배고요. 예, 항상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서 려욱이가 모두가 이런 말을 하고 시작한답니다. 그래도 두 분 잘 어울리시네요. 아닌 게 아니라 사실 농담이고요. 저희 려욱이가 바다 누나랑 정말 이렇게 바다 누나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려욱이가 어릴 적부터 바다 누나 노래를 들으면서 자라왔어요. 근데 오늘도 바다 누나가 려욱이 2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네. 막대사탕을 네. 이렇게 전해주고 가셨는데 좀 먹지 말고 간식해 드시면 좋을 텐데요. 그렇죠. 바다 누나가 저희 슈퍼주니어에 부탁이 있는데 바다 누나가 려욱이를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시킨다고 하죠. 누나, 부탁드려요. 하나, 둘, 셋. 네, 축하합니다. 오, 좋으시겠어요. 축하합니다. 네, 아, 진짜. 이게요, 저는 원래는 편하게 이렇게 한 건데, 멍석을 깔아서 그래요. 원래 선물은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죠? 정말 좋으시겠어요.